아메리카 축구 연맹의 실패는 자, 잠깐만. 먼저 그거 한번 보자. 자, 13번, 5번인데. 자, 중요한 거. FIFA가 미국에서는 망했다 하면서 이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중요한 것들을 찾아볼까? 단서들 순서에서. 자, A에서는? 그렇지. 그 실패 안 했으니까 앞에 실패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자, 이게 실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앞에 깔리고. 그 다음 B에서는? 이 이유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결과가 나서 이것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자 하지만 나왔고, 뭐 뒤에도 또한 뭐가 있다 했으니까 뭐 앞에 한 가지 얘기 나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갈게. 자, FIFA가 미국에서는 망했는데 왜 그렇다. 자, 첫 번째. 자, 요걸로 A로 가. 자, 여기에는 그러면 실패했다는 말이 있나? 어딨어? 아, 저항에 부딪혔다. 그지? 그러면은 그 실패한 이거 가능성이 있네. 북미 축구 얘기인데 이것도 북미인가? 여기 이렇게 북미 나왔는데 북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실패한 북미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어딨어? 없나? 있나? 혹시 북미라는 게 다른 데 있나 한번 볼까? 자, B에 있나? 없고. C에는? 없고. 온통 다 미국 얘기네? 근데 갑자기 왜 북미를 했지? 미국 가봤잖아. 미국이 어디에 있어? 노스 아메리카 하면은 뭐가 떠오르지? 미국하고 캐나다잖아. 노스 아메리카 여기고 밑에 사우스 아메리카는 여기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저거는 뭘 받는 거다? 미국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실패한 그것은 뭐 어떻대? 실험했다지죠. experience가 아니라 experiment, experiment니까 실험했다는 거지. 어떻게? 인공적으로 뭔가를 지연을 시켰다네. 플레이니까 그 축구의 경기를 지연을 시켰다는 거지. 뭐 하려고? TV 커머셜. 커머셜은 상업인데 광고지, 저거는. 그래서 TV 광고를 수용하려고. 자, 다시 말해서. 축구를 하다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연을 시켰다는 거야. 결과는 어땠대? 그랬더니 망했네. 개 망했대. 그리고 뒤에 내용은 축구 그 중간에 광고를 하는 나라들은 그 광고를 전이나 후나 그 하프 타임에 보냈다. 그 축구 경기가 열리는 이 정도지? 그런 나라에서는 이 광고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됐대? 이건 경쟁하다 이런 말이야. 누구랑? 연예인끼리. 막 무슨 이렇게 축구, 그, 뭐, 해프타임이라든지, 뭐, 그런 시간 앞뒤로 막 상업 광고들이 나오는데,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됐다네. 자, 그런 내용이야. 여기서 이렇게. 뭐, 그래, 들어간다고 치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C. 자, 그러나, 또한, 뭐가 있대? 문제가 있다네. 어떤 문제지? 뭐 TV 광고를 할 적에 좀 문제가 있다네. 그게 뭐래? 축구는
45분으로 나눠져 있고 구조적으로 좀 멈출 수 있대 없대? 없다 그랬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B.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앞에 있는 이런 문제점을 나타내야 되겠네. 그래서 축구는 뭐 이렇게 저기 뭐 어떻게 45분 45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광고 수익도 거둘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 멈출 수가 없다. 그 분명한 이유는 이랬으니까 뒤에 거랑 연결되나 봐봐. 이 분명한 이유는 뭐? 미국은 이런 거를 잘 공급받는다 이 말이지? 뭐? 주류 스포츠들. 그러니까 미국은 축구 말고 뭐가 또 있어? 뭐 야구, 농구, 배구. 어, 좀 안 해? 그런 것들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렇다 보니까는 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에 대한 그런 필요도 거의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자연스럽게 가나?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나눠져 있어서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그 이유는 많은 다른 스포츠들이 붐을 이루고 있고 축구에 대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말이 되나? 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 자, 다시 맞춰야 돼. 다시 어떻게 맞춰볼까?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거. C, A, B? 자, 그러면은 B가 앞에 이유가 뭐야? 앞에 뭐라고 그랬지? 그냥 간단하게 뭐야, 이거? 광고가 축구 전후에 왔는데 그게 실패했다. 이 광고 회사들이, TV 광고 회사들이 막 해프타임 전후라든지 이런데 막 기타 광고들하고 막 경쟁을 해야 됐다 이 말이지. 어, 쉽게 말하면은 미국은 TV 볼 적에 광고가 어떻게 나와? 뭐 짜증나지? 어떻게 나와? 뭐 한 5분 보고 10분 보다가 광고 나오고 또 5분 10분 보다가 광고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광고는 많을까 적을까? 적지. 근데 축구는 봐봐. 뭐 한 50분 축구하고 광고 나오지. 그럼 50분 광고 나오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이 광고는 많겠지. 그러니까 막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쓰는 거야, 이게. 그 얘기인가 봐.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뭐다? 이런 식으로 45분 뒤에 광고를 하니까 너무 광고의 경쟁이 치열하더라. 이것에 대한 이유는, 즉 광고가 이렇게 치열한 이유는 많은 스포츠들이 있고 축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자연스럽게 연결돼? 머리가 안 돌아가지 이제? 그지? 어, 이제 머리를 다 썼어. 자, 한 번 더 생각해봐. 여기서 광고회사들은 축구같이 이렇게 축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하고 광고 나오니까 막 싸움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축구가 뭐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얘기는. 축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스포츠들이 벌써 많이 흥하고 축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돼야 한대. 안 맞네. 또 틀린 것 같은데? 자, 다시 또 도전. 그럼 한 가지밖에 없잖아. B를 먼저 가보는 거야.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미국에서는 실패했다. 뭐 때문에? 미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 막 저항에 부딪혀. 뭐 축구 말아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저항에 붙이고 실패한 그 이유는 뭐다? 축구가 필요 없어서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리고 뒤에는 뭐래? 미국은 그 좀 제한된 규모의 그들끼리의. 그렇지. 이게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는 거지. 미국의 인구가 몇이지? 몇 억이지? 3억인가 4억인가 막 그래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시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은 야구, 축구, 농구 뭐 이런 것 중에 뭐 좋아해? 어? 어느 축구? 풋볼을 좋아하는 거야? 사커를 좋아하는 거야? 사커? 아니 미국 거 중에. 미국 풋볼 좋아해? 배스켓볼 좋아해? 베이스볼 좋아해? 자, 농구라고 치자. 그러면은 NBA를지? 그럼 NBA를 누가 볼 것 같아? 미국이 볼 것 같지? 그런데 세계에서 다 봐. 그래가지고 NBA에서 30초짜리 광고를 한번 진짜 그 무슨 이렇게 챔피언십 리그 할 적에 30초짜리 광고 나오면 이 30초에 얼마 하는 줄 아냐?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수십억이야, 수십억. 엄청난 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 보고 광고료가 어마어마하니까 굳이 축구 같은 걸 끼울 필요가 없는 거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아까처럼. 자, A일까 C일까? 잘 선택해. 자, 만나보자. 경쟁이 필요 없다. 경쟁이 필요 없고, 뭐, 이렇게 국제적 경쟁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의미도 없고,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것은 뭐 이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는